사람마다 생년월일이 다르고 띠가 다르고 조상이 달라. 말 그대로 각양각색이죠. 절대 같을 수 없어. 객상하고 막 이런 종류의 험한 게 많을 때는 똑같은 목적을 갖더라도 처방전의 수위가 올라가야 돼. 어찌됐든 금액이 정해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봐야 돼. 저렇게 인생 더러운 애를 너 왜 살려고? 이게 또 내 스타일이죠. 곤조가 있죠. 안녕하세요. 달라야 정상인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디 갔더니 예를 들어 똑같이 뭐 소금을 어떻게 해라, 고춧가루를 어떻게 해라, 그건 유치원 수준이고. 사람마다 생년월일이 다르고 띠가 다르고 조상이 달라. 그리고 살고 있는 현 터의 위치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 말 그대로 각양각색이죠. 근데 어떻게 처방이 똑같아? 절대 같을 수 없어. 왜 다르냐? 첫 번째, 그 사람의 영적인 기운을 딱 들여다봤을 때 조상이 일구등신이 어떤 레벨에 있느냐. 원지고 한지고 자살하고 뭐 살해당하고 토막나고 객사하고 막 이런 종류의 험한 게 많을 때는 똑같은 목적을 갖더라도 처방전의 수위가 올라가야 돼. 강력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있냐, 공황이 있냐, 단순하게 운기에만 문제가 있는 거냐, 심리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느냐. 그럼 심리적인 상태에도 데미지가 있고 이 사람의 운에도 문제가 있는 게 읽었어, 우리 만신들이. 그러면 심리 상태에 대한 안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처방이 따로 추가가 돼야 되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스탠다드로 당연하게 가야지. 그래서 두 개가 복합 처방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감기약도 종합 감기약이 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한테 의뢰한 그 의뢰인 살해자의 인성을 봐야 돼. 이 사람한테 정당하게 1억이 됐든 뭐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은 재량이야. 내가 얼마나 많은 신공을 쓰고 어떻게 나만의 노하우로 하느냐. 사실상의 평균치 가격은 나와 있지만 그 가격을 부르는 건 그 제자의 영향력이거든. 어찌됐든 금액이 정해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봐야 돼. 간절하냐, 정말로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의리가 있고 감사함을 아느냐. 그게 없으면 돈을 줘도 안 하지. 저렇게 인생 더러운 애를 내가 왜 살려야 돼? 이게 또 내 스타일이죠. 곤조가 있죠. 근데 옛날부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 비방술이나 흑마술, 백마술에 능통한 제자일수록 마지막 한 단계만큼은 잉여루로 남겨놔. 이거 무서운 말이야. 한 가지 정도의 단계, 완성이 되기 위해선 이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한 자락 깐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당이 무섭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무당은 제일 먼저 자기 성소에서 이 제자를 지켜줘. 아무리 돈을 받고 일반인을 살려주고 그 대가를 갖고 남을 빌어주고 먹고 살지만 그래도 선수는 내 자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우리 대선생이나 애동제자들은 아마 들었으면 서깃발 솟는 마지막 단어의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큰 문제가 안 되지. 상대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무당의 발톱을 드러내려는 것 정도도 못 읽고 내가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럼 무당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정당하고 올바르고 올곧게 스탠다드로 정법대로 전공법으로 모든 것을 뚫으면
다 뚫립니다. 항상 빨리 가려고 수를 쓰고, 얕은 수를 쓰기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문제가 생겨. 그거는 비방을 치거나 흑마술을 사용할 때의 기본 스탠다드야. 원리 원칙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마녀도 착한 마녀가 있고, 독한 마녀가 있듯이, 제자도 선한 제자가 있으면 악한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끗 차이지. 그러니까 흑마술을 쓰는 모든 제자들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명상과 참선을 통해서 완벽한, 퍼펙트한 비방술을 행할 수 있기를 눈꽃이 오늘도 응원합니다. 본님들, 사랑합니다.